앞목 잡은 상태에서 이때 턱이 중요해요. 턱. 턱을 이렇게. 그래야 상대방 못 돌아가. 약간 주짓수의 동작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상대방 관절을 이용해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하프가드 할 때 하프가드에서 반대로 못 빠지게 하려면 턱을 이쪽으로 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여기 이 겨드랑이 밑에 배 밑으로 박을 거야. 그럼 그때 턱 잡고 그냥 뒤로 도는 거야. 보이세요? 보이세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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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세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아, 우리 회원님들도 보실까? 네, 같이 그냥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시합이 이제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시합 때 에, 사용할 그런 기술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레슬링에서 백 잡으면 점수잖아요. 레슬링에서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그러는데, 레슬링에서 뒤를 돌아가서 잡으면 점수예요. 근데 아직 안 배우셨지만, 상대방이 태클 들어왔는데 내가 스프롤을 딱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방 뒤를 돌아가서 이렇게 잡으면 점수를 따요. 2점을 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공방들이 많아. 근데 이제 그 공방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내가 스프롤까지 왔어요. 앞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론트 헤드락, 앞에서 목을 잡았다. 이렇게 잠갔다라고 해서 앞목이라고 해요. 턱 하나, 여기 겨드랑이 쪽 하나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백을 돌아가는 건 기본기예요. 기본기 우리는 배울 거야. 배웠어요. 다 배웠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더 이상 못 돌아가게 하려고 내 머리를 여기 이 겨드랑이 밑에 배 밑으로 박을 거야. 머리를 여기서 이렇게 박고, 그 다음에 손이 더 이상 못 돌아가게 여기 발목을 잡아줄 거예요. 이걸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도 계속 돌 거야. 돌아봐. 이렇게. 네,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근데 내가 웬만큼 돌아가서 더 이상 못 가게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네. 근데 돌아, 이런 못 돌아. 이런 못 돌아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발목을 잡으라고 하니까 우리 아마 중, 아, 여기는 안 하겠다, 그렇게. 우리 희은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봐봐. 발목을 잡으라고 하니까 얘를 이렇게 잡는 거야. 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따 그러고 있을걸? 제가 봐봐. 이걸 발목을 잡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못 돌아가게 하려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그 돌아가는 힘이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잡는 거야. 전완근 힘으로. 근데 우리 목 잡을 때랑 똑같아. 걸어서 그냥 이렇게 딱 걸어 놓는 거야. 이렇게 걸어 놓는 거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걸어 놓는 거야. 여기서 다시 순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고급 기술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갔어. 발목 잡았죠? 그럼 여기서 조금 조금씩 가서 더 이상 못 돌아가게 했으니까 내 발을 이렇게 걸어. 그 다음에 손이 허리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만 쓱 이렇게 꺼내면 돼요. 그럼 백 잡은 거야. 네. 다시 앞목 잡은 상태에서 이때 턱이 중요해요. 턱. 턱을 이렇게. 그래야 상대방 못 돌아가. 약간 주짓수의 동작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상대방 관절을 이용해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하프가드 할 때 하프가드에서 반대로 못 빠지게 하려면 턱을 이쪽으로 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돌아가서 걸어놓고 발 걸고 이렇게 빼.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파트너 잡고 시작해 보세요. 자, 자. 그렇지. 어, 그렇지. 그 다음에 가면서 발목 걸고, 그렇지. 그 다음에 손, 허리. 자, 봐봐. 머리 끄내려고 하지 말고. 자, 무릎, 다리 좀만 이쪽으로 와서. 무릎을 바닥에 꿇어봐. 꿇어. 바닥 꿇어. 이쪽으로 살려봐. 이쪽으로 살려봐. 살려봐. 어, 머리, 손 놔봐. 어, 그냥 빠지잖아. 자, 보세요. 이제 머리 받고 갔는데 여기까지 됐어. 근데 아까 애성이가 저기 승균한테 할 때 상대방이 다리를 살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혹은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 그럼 그때 턱 잡고 그냥 뒤로 도는 거야. 뒤로 돌아. 뒤로 턱 잡고 뒤로 도는 거야.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상대방 내가 미는데 버텨. 버틴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 근데 요거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레성이는 아니까 지금 이 무릎을 그냥 빼버리는 거야 얘네는. 근데 이거를 힘 방향을 모르면 어떻게 하지 좀 무릎이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천천히 해보세요. 여기는 괜찮을 거고 제가 봐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오이. 가. 그렇지. 오케이. 자,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이거 유튜브 올릴 건데 기술만 올릴 거야. 근데 이걸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보잖아. 이번에 생체 시합에 나가는데 제 유튜브 여기 레슬링 하는 사람 다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할까 말까 하는데 필요 없어. 연습만이 살 길이고 그쪽 체육관 관장님들도 다 알려줄 거야. 다 알려줄 거고. 우리가 서로 그래서 연습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방금 이 동작을 언제 할 수 있냐 돌아가서 여기서 백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면 돼. 근데 여기서 이 상대방을 딱 버티고 있을 때 이렇게 머리로 미는 거야. 근데 이럴 때 쫙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힘을 쫙 주고 다 무릎 딱 벌려가지고 버티는 애들이 있어. 그럴 때 쓰는 거야. 이럴 때 뒤로 딱 힘 방향이 이거 해보면 알 거야. 앞으로 밀어봐. 상대방 옆에 있잖아. 여기서 일로 밀어봐. 그럼 얘가 버틴단 말이야. 나는 턱 잡고 있잖아. 일로 밀 이렇게 들면 넘어가는 거야. 그거 해보세요. 그거까지만 해보시고 희훈이가 버텨줘야지.